어제였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함께 만나서 온라인으로 2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놓고 로이터 통신은 현재 미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중요했던 대화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어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에서 동지가 된 그들의 과거 관계부터 재정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그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이어갈 만큼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당시에 힐러리를 지지하진 않지만 나는 트럼프도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머스크가 과거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요. 또 바이든과의 대선 당시에도 이연타를 또 날리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도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2년에는 아예 공개 설전을 둘이 이어갔었는데 그 당시 머스크는 트럼프의 정치 은퇴를 요구한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트럼프는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허풍쟁이다라고 비난의 말을 또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머스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사건의 계기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상회담이었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전기차가 테슬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의 경영진만 초대한 이후에 전기차 정상회담을 이어갔고요. 그 뒤로 머스크는 바이든에게 빈정의 상해서였을까요?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관계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둘이 만나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을 준비했다라면서 꿀잼을 보장하겠다라고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었죠. 다만 시작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어제 인터뷰 시간에 맞춰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사실 오랫동안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고요. 130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는데 시작이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헤지펀드의 거물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일론에게 우리가 접속할 수 없다라고 알려달라고 트윗을 올리기도 했고요. 시작부터 접속 장애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40분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 이 해당 사태를 놓고 머스크는 최대 800만 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도록 시험을 마쳤지만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를 놓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정보가 제공되진 않아서 정말 디도스 공격이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일단은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인터뷰 안에서 머스크는 트럼프의 모든 발언에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그렇다, 맞다, 긍정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머스크도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우픈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머스크는 트럼프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2시간 내내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2시간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요 쟁점이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 민주당과 해리스를 비판하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민 정책 그리고 연방 소득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와 바이든의 느슨한 이민 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연결된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당선이 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민자들의 추방을 단행하겠다라고 예고했고요. 지금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같은 국가에서 범죄자들이 연간 수백만 명씩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해리스가 최근 네바다주에 참석을 해서 팁에 관련된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죠. 트럼프는 그거 내가 먼저 이야기한 건데 해리스가 뺏겼다라고 또 비판의 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의 투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늘 부각이 되고 있는 김정은, 푸틴과 관련된 언급도 내놓았는데요. 일단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내가 김정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구에서 가장 큰 위협은 온난화가 아닌 핵온난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재임할 때는 핵위기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푸틴과 관련해서는 나는 푸틴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만약 내가 다시 재임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종전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만큼 이 김정은과 푸틴, 즉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를 현 바이든 정권보다 본인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전기차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나 해리스와 관련된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크게 여러 이슈들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리 기후 협약까지 탈퇴할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상품이다라고 칭찬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오갔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사실 이 가디언즈의 한마디만 보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성 크기만한 두 자아의 놀랍도록 지루한 만남이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들만의 티키타카였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 외 언론지에서도 일제히 입장들을 표명을 했는데 영국의 가디언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파 유권자들을 위한 행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횡설수설했다. 또 CNN은 최소 20여개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라면서 알맹이가 없는 그들만의 티키타카였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명은 확실하게 웃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를 봤을 때 그랬는데요.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표 아직까지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단 테슬라에는 호재처럼 작용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사실 대단한 내용은 없었고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 것에만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